친구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네. 정장으로 와 그러면 애들이 되게 웃었어. 정장. 야 난장 난장은 어딨냐? 이러면. 바다가 정자. 쫙 보이니까 좋구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정자를 왔다. 네. 아, 근데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러 오거나 아니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오지 또 이 코스를 걷는 일은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오, 고정우 씨. 아, 선배 알아요? 이분? 나는 모르는데 그 뭐 실제로 진짜 물질을 하는 그 해남인데 아침마당 나와가지고 5연승을 해서 유명해졌어. 이분은 그, 다니면 다 알아본대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난 동요 안 듣고 트로트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쪽으로 이제 가보면 여기가 이제 우강. 네. 옛날에 여기 낚시하러 몇 번 왔었는데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아 여기 적혀 있다. 우가항 적혀 있다. 네. 아 맞아. 여기가 강동 사랑길이 지금 7개 구간이잖아요. 우가항이 위치한 이쪽 주변이 이제 4구간이에요. 4구간. 네. 현재 위치가 우리 여기고. 그렇죠. 그렇죠. 강동 사랑길 여기 이게 딱 포토존도 있네. 봐봐. 봐봐. It takes more than bills to show. 자, 하나, 둘. 야. 야. 한 폭의 그림이구만. 풍경이랑 다 멋지게 나오나요? 나 결정적으로 하나밖에 안 찍어.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 무슨 귀신이 나타난 거야? 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가세요, 그냥. 야. 좋다. 정말 끝내주지 않냐? 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봐 그림이 야 너 한번 사봐라. 네. 야 정말 니만 없으면 그림 더 이쁠 텐데 아쉽다. 아. 근데 이 아래 있으니까 그늘도 돼주고 바닷바람도 시원하게 싹 불고 너무 좋은데요? 야 걸으러 갑시다. 아 좋다 여기. 좋다. 근데 이게 원래는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그 구간이래요. 이렇게 바다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경관 보면서 걸을 수 있고 곳을 걸으면서 말이야. 건강도 챙기고. 아, 근데 나는 이런 데크를 만드신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 야, 여기 물 봐. 물이 야, 와 이거. 진짜 깨끗하다 여기 물. 물이 완전 사이판이다 사이판. 엄청 맑은데요? 와 투명해 밑에 다 보여요. 진짜. 와, 자연 현상이 진짜 신기해요 선배. 누가 깎은 게 아닌데 이렇게 다 깎여져 있는 게 이게 주상절리 같은 거잖아. 네네. 야, 여기 바위도 너무 멋있다. 이거는 꼭 가짜로 만들어 놓은 바위 같지 않아요? 색깔이랑 모양들이? 가짜로 만든 건 뭐냐? 그냥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위 그런 느낌 같지 않나요? 근데 내가 예전에 그 이렇게 친구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네. 정자항으로 와 그러면 애들이 되게 웃었어. 정자. 야 난장은 어딨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뭐. 그 정자가 아니잖아. 그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네. 왜 나무들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어서 맞아요. 포도나무, 그렇지. 팽나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쫙 숲을 이루면서 정자를 만들어 뒀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정자래요. 야. 근데 여긴 바람이 왜 이렇게 시원해요? 춥다. 와. 야, 한번 나가보자.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오면 와 추워.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그러니까 햇빛만 없으면 진짜 여기 지금 막 한 가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해 바다의 좋은 점 아닌가? 진짜 시원한 너무, 바람. 풍경이 너무 멋있다. 한번 쫙 보여줄게.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와, 이 소나무 봐봐. 되게 특이하지 않니? 아, 여기 뭐가... 거긴가 보다. 금실정. 금실정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게 이 소나무가 네. 이일송이라는 건데 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와서 한 그루가 있고 맞아. 여기서 나와서 한 그루가 있어. 네. 근데 가운데서 합쳐져. 그렇네. 그래서 이일송이라고 한일 해서 맞아요.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네. 부부싸움을 했지 않냐? 네네. 가자.
여기 오자. 여기 가자. 화해하러 가자. 아. 오면서 걸으면서 약간 기분 좀 풀어지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좀 감정이 괜찮아져서 여기 와서 우리 이제 하나가 되자. 만약 여기서도 싸운다. 하나. 그러면 뭐 답이 없다. 큰일 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걸으면서 그렇지. 더 고생 좀 해봐요. 야, 정자다 정자. 정자, 이 몽돌 해변이잖아. 여름에 자주 오시죠? 텐트 들고. 아, 나는 와이프가 이런 거 좋아해서 텐트 치고 애하고 같이 놀고. 저도 거의 해마다 여름에 한 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정자랑 주전이랑. 되게 시원하지. 네. 야, 그리고 이게 몽돌 봐라 소리가 파도가 들어왔다가 딱 나갈 때 봐봐. 여기 주전 몽돌 해변 외에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지. 맞아요. 아, 이런 거 진짜 예쁘지 않냐? 어,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동그라미가 예쁘게 생겼어요? 뜨겁다. 야, 여기 한 요거 한 수십 개 모아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으러. 어, 지글지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우와. 이대로 얼어버리는 느낌이다, 발이. 어, 진짜 시원해. 너 너무 오바한다 너. 무슨 얼긴 뭘 얼어. 선배 들어와 보세요. 물 진짜 시원하고 너무 좋다. 오, 감사합니다.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진짜 좋아하나 보네. 어, 나 진짜 좋아요. 해초 국수도 있고 한번 비벼줘야 돼. 네. 어? 아 근데 이거는 네. 밥 안 말아 먹어도 맛있어. 해 진짜 맛. 그냥 한 마리 썰어 넣었네. 자, 오. 잘 먹겠습니다. 야, 선배 고래가. 덕분에 나 지금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잘해라. 너무 감사해요. 야, 너는 근데 원래 고향 울산이냐 그러면? 울산이요. 어. 나고 자랐어요. 저 원래 을주군 출신이잖아요. 아 남창. 아님. 덕하. 덕이 있는 곳, 덕하. 처음에 직장 잡은 곳이 어디예요? 거기서 8년을 일했어요, 8년. 부산에서. 근데 울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8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새벽 시간에 가야 돼서 제가 집에서 새벽 4시? 뭐 그때쯤 출발을 했거든요. 그냥 차라리 부산에다 그냥 좀 구해놓고 있지. 일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방송국 근무한 지가 벌써 나도 22년 차인데 얼마나 많은 아나운서들, 기상캐스터들, 리포터들을 봤겠냐. 가끔씩 보면 욕심을 내는 애들이 있어. 아. 근데 욕심을 내는 애들이 다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과하면 안 맞아. 돼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남을 해치면서 욕심을 내려고 그렇지, 하면 그렇지. 안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욕심 안 내고 자기 일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그런 애들이 꼭 또 다른 프로그램을 꿰차요. 그럼 너희가 울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울산요? 한 번도 울산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렇군. 응. 야, 그러면 좋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니? 부산은 화려한 곳은 엄청 화려하고 소박한 곳은 엄청 소박한 그 차이가 좀 커요. 극명하다? 네. 아. 그리고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맞아. 차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긴 게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부산 사람들이 또 운전 습관이 좀 세지. 좀 세요. 아, 많이 세. 네. 근데 울산에서는 교통 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좀 자연이 뭔가 늘 어우러져 있잖아요. 바다도 늘 가까이 접할 수 있죠. 산도 맞아, 맞아. 조금만 가면은 바로 나오죠. 내가 동네 복지 공간들 많죠. 내가 동네 반바퀴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그런 게. 저번 주에 산에 갔어. 이번 주 바다인데 뭐 이런 거지. 맞아, 그게 돼요. 다음에는 난 진짜 언양을 가고 싶다. 언양 어디? 아니 그냥 언양 그 읍성하고 그 주변을 한번 걷고 싶어. 그쪽도 좋고 맞죠? 어, 간절곶 그쪽도 되게 좋은데. 간절곶도 괜찮지. 서생포 외성포 그쪽에도 간절곶 그쪽. 아 거기도 괜찮아.
너는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냐? 울산에서 어디 가보고 싶은 곳? 그런 데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았던 곳들 말고 진짜 자주 안 가봤던 동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북구 쪽으로는 많이 안 다녀본 것 같아요. 북구. 여기도 북구긴 하지만 그래도 바닷가 쪽은 많이 오는데 북구 안쪽으로는 또 가볼 일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소개 뭐 이쪽은 진짜 안 가봤거든요. 오늘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뭐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면 꼭 와라. 너무 재밌겠어요. 또 불러주세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짠.저희 삼남매. 제가 장녀고 밑에 동생이 두 명 있어요. 형제 때 싸우고 막 그러진 않나? 여동생이랑 저랑 엄청 싸우고 먹을 거에 항상 집착했어, 삼남매가. 근데 애들 많은 집은 다 똑같아요. 뭐 하나 사놓으면 금방 없어지고. 나는 우리 아들이랑 싸우는데 먹을 거 가지고. The Rising City, 울산.